안녕하세요. 저는 안성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해법이 강건우라고 합니다. 초등학교 때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가서 두 번 정도 상도 타고 영어 듣기 평가도 다 100점 먹고 있어요. 근데 엄마가 학원 다니라 해서 다닌 건데 엄마의 선택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. Hello, I'm introduced for you, myself, to you. 기억이 안 나요.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이제 교재가 쉬우니까 쉽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어 실력도 이렇게 쉬운 공부를 공부하니까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맨날 꾸준히 하고 이해부터 하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단어들을 다 달달달 외우고 그냥 한 번에 써먹고 나중에 잊어버리잖아요. 단어랑 뜻을 한번 매칭시켜보고 이해해서 외우면은 기억에 많이 오래 남더라고요.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서는 안 하는데 이게 다 학원에서 있는 시간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집인 것 같아요. 선생님들도 편하고 이제 제가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니까 학원에서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이랑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더 영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